봉독하여 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환상, 잘못된 환상들이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그것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믿음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또 모세처럼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의 신앙은 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힘주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경험에서 서서히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환상 가운데는 이 믿음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될까?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일생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6절까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일한 믿음으로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알라딘의 남포같이 램프처럼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 없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완제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가지게 되면 영원히 통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 안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시 믿음에서 떨어져서 의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에 섰어, 나는 믿음의 거장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이 없어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솟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경을 목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네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도대체 먹을 게 없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만나가 내렸는데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서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없네? 그렇게 또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고 그들에게 물리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여러 번 경험을 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완성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완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믿음의 거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뢰하고 이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 저분은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세 가지 다른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 믿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의 이 지적인 그런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두 번째 믿음인데 감성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적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감성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필사적으로 바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우리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간절한 믿음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믿음에 머무르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죽으셨나? 잠자시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믿음은 또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감성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뭐든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것은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봐라. 그것을 따라서 행동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믿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앉으면 편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마지못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저기 앉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힘든 일을 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땅바닥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만큼 피곤할 때에 저 의자가 저렇게 좋은 의자가 있으면 야 저기 앉으면 참 편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아픈 다리가 휴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기 앉으면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까? 그게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기 앉으면 참 편하겠는데 나는 저기 앉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감성적인 믿음입니다. 저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가서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는 저렇게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니 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지금 이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런 상황에서 뭐를 기뻐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이가 울고 그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너무나 시끄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그런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고 내 손에서 정리하고 내 손에서 수정하고 뭐 여기까지야.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딩의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것이다.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도록 기도했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평안까지 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사람이 뛰어내리기 전에 반드시 만약 죽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건지를 먼저 유서로 남겨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밧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아니다. 하나님은 내 위주로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 생활을 포기하기도 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건 뭡니까? 이거는 추측이거나 억측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렇게 밧줄로 끌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만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굳세게 믿는 것은 그것은 억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의 추측이고 억척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지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것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믿음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려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러고서는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찾아라. 그 하나님을 찾고 찾고 만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귀신도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자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원이 되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있는데 말을 잘 듣더니 10대가 되면서부터 삐뚤게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됐지? 뭐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러다가 제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통제를 벗어났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는데 약을 복용하여도 낫질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2, 3년 전에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이 딸이 장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저것이 불치의 병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다스린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귀, 대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이 힘센 것 같죠? 하나님이 허용 없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다스리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인도 정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안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근심이 많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못 다스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스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이 모든 환경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환경들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뢰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환경을 그분 앞에 들고 나아가서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요. 그 응답이 때때로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에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하나 심으면 얼마 안 있어서 저렇게 노란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자라면 줄기를 형성하고 줄기가 자라면 그 위에 이삭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있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 안에는 스스로 자라가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데 그런 현상은 20년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내 믿음에 별 진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 정상적입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에 한 자녀를 10명 낳아두면 그 10명을 낳으면요 그 부모가 다 못 보살핍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벌어서 뭘 먹여 살리고 부모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살 방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분명히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출생이 있었을까? 성장이 없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출생의 비밀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출생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려고 그러면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사용하여야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그냥 걷기 운동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만 걸을 게 아니라 뒤로도 걸어야 된다. 그래야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사용되어진다.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창세기 기록에 보면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라는 그 아내가 미모가 참 뛰어난 그런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My sister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나이는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내의 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아내의 소리를 더귀 기울여 드렸던 믿음 없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처음 했던 것과 똑같은 또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아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나타나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아내를 돌려보내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안 돌려보낼 수가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랄 왕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하여서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였던 그런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부터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자신의 몸이 고목 같고 아내 나이도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란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겠고 실망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확 기도해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성장하고 성장하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바느질 하다 바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뭐그 작은 것뭐 무시하고 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놈이 또 우리 꼬맹이가 뛰어노는데 혹시나 발에 찔릴까 염려가 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것부터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찾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바느질 하다 갔다 온 데는 욕실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바닥에 바늘이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도로가 많이 막히죠. 아이고, 이놈의 도로 언제나 뚫릴까.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갑니다. 길을 뚫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작은 영역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지금 길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지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길이 완전히 주차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1분이 안 되어서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저렇게 믿음을 연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성가신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이놈의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만 자꾸 생기냐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자라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 짓지 말라,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관여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 제가 하나 적어 놓았는데 죄는 사탄의 송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죄를 자꾸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믿음을 뿌리째 갉아먹고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와 관계된 삶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정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서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사탄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 말씀과 기도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세 끼 안 먹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밥 세 끼 안 먹으면 걸을 힘도 잘 없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그렇게 노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일부터 우리가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존재인가,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나의 공로에 근거해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나에게 자꾸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고정시키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을 통하여 산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음성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을 작은 영역부터 실천하여 나가서 우리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